바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 11인치짜리를 교환이 아니라 그냥 환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PD님과 함께 왔답니다. 왜 환불을 하냐고요?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꿀팁 영상, 뭐 테스트 영상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쫙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 너무 거슬리더라고요. 사실 이거를 그냥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이렇게 짝짝 소리가 나니까 계속 이거 그냥 쓰기에도 좀 그렇고 또 댓글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이게 걸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거를 교환받아도 양품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. 또 사실 그렇잖아요. 인간관계도 그렇고 한번 깨진 신뢰는 뭔가 다시 이어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. 물론 저희만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고 뭐 흠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빗샘 현상 이런 문제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아 우리가 이걸 교환받아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. 신뢰가 한번 깨지고 나니까 다시 교환받기가 싫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비싸잖아요. 사실 이 가격이면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를 같이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거든요. 이왕이면은 이거를 환불해 놓고 우리가 다음에 나올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의도적으로 저희가 2주만 쓰고 환불해야지 이렇게 하려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. 정말 제품에 하자가 있고 암만 생각해도 이거를 교환받아서 쓰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는 놓아주기로 결정했고요. 하지만 비오미의 ASMR 감성 드로잉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.5인치로 계속할 예정이니까요.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후기화를 해야겠죠? 이렇게 지우기 짠. 이렇게 간단하게 환불 받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까요. 만약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받으러 오셔야겠죠. 준비물은 딱 세 가지예요. 일단 첫 번째 제품, 만약에 사은품을 받으셨다면 사은품도 같이 들고 오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결제했던 카드 가져오셔야 됩니다. 만약에 분할 결제를 하셨다면 카드 모두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주문 번호, 만약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메일 캡처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.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. 신분증 같은 경우는 전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필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절차가 되게 간단하니까요. 뭔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렇게 문제 해결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스토어 현장에서 구매한 제품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든 없든 묻지마 환불 2주 이내 가능합니다. 이 점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희처럼 이유가 있을 때 환불이나 교환 꼭 받으시길 바래요. 오늘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너무 부끄러워서 갈게요. 안녕. 빨리 갑시다.